또 다른 것이 유명한 게 있는데요. 이제 산과 호수가 유명하다고 해요. 아, 호수, 호수. 네,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산과 호수의 비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까 합니다. 아, 근데 먹고? 그럼 여기 하나만 한 명씩 뽑아보시죠. 한 명씩? 아, 나는 그러면 곳, 곳으로 할게, 곳. 저는 유람선입니다. 어. 유람선. 유람선. 아. 유람선. 오. 너 혼자 가네? 어, 나 그 이거 보고 싶어. 어, 너 어떻게 따로 근데 유람선. 네, 이번에는 따로따로 가는 대신에 두 군데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케이블카 좋을지 유람선이 더 좋을지 뭐가 더 좋을지 몰라. 네, 기대되네. 맞아, 어떻게 생긴지도 와, 오우, 속도, 속도 많이 붙네. 와, 밑에 봐. 어. 와, 와, 완전 뚫려 있어. 아, 이런 거 진짜 좋아해, 나는. 아, 유람, 아, 진짜요? 유람선 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. 둘이 소통이 안 돼요, 잘.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끼리 가야 그게 재밌는 거지. 유람선 팀은, 아, 근데 풍경이 멋있을 것 같긴 해. 거기 이제 강, 이제 강이, 강이랑 산이 보이는 그 조합이 좀 아름다울 것 같긴 해요. 와, 저 강 봐, 강. 이, 아, 호수예요? 아, 호수는 그, 그 유람선 거기서 타고 있는 거예요? 어, 보이나, 여기서? 안 보이네. 종고패 아니지? 어. 아. 와, 근데 이게 배가 너무 커서 이게 오, 이 배가 움직여요? 저기 모르겠다. 일단 들어가서 보자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람선 타러 왔습니다. 예, 예. 어, 유람선 타면서 네. 어디에서 사진 찍으면 가장 예뻐요? 네, 열 가지 경치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어, 금수산. 금수산 있고 금수산이 금수산. 이제 저 단양 쪽 거기까지 네. 다 가시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당장 여기 보실 수 있는 여기 청풍호 문화재단지하고 청풍호반도 제첨 식경에 또 들어갑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좋다는 옥순봉이 제천 식경에 여덟 번째로 팔경이 들어가 있어요. 거기도 군치가 아주 좋습니다. 산 찍기도 좋고요. 아, 벌써 와, 벌써 너무 멋있어. 자, 제대로 된 장소 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오, 근데 여기 호수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. 아니, 생각보다 크다. 생각보다 크고, 그치? 그리고 생각보다도 되게 야생 자연? 되게 와일드, 와일드한 네이처? 되게 야생 자연이 더 많은 것 같다. 야, 뭐야, 이게? 와, 이거 너무 예쁘다. 잠깐만. 너무 예쁘다. 어,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지? 아니, 풍경이 아주 예쁜데. 와. 추워. 죽, 아, 추워 죽겠다.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랑 오고 싶다라는 느낌 받았어요. 그러니까 높은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투어를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타임캡슐 안에 2년 안에 엄마랑 제천 여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. 와, 여긴가 봐. 아, 근데 너무 많아서 어디 놓아야 될지는 모르겠다. 보라색이라서
다른 캡슐이랑 많이 안 비슷해. 오케이. 바이바이. 아! 아, 잘 있어. 내 애기. 아, 잠깐만, 지금.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너무 예뻐. 주워 말이 안 나오네요. 아우. 크리스찬, 얼마나 부러워, 지금. 전 사실 되게 좋아요, 지금.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. 이번에 제천 여행에서 가장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. 악몽이 날 것 같은데. 밤에 차다가 진짜? 확 깨어나서 어머, 눈물. 허근 왜 울어요? 너무 예뻤어, 풍경이. 맞아. 왔다, 왔다. Hello, handsome. Hey. 내가, oh, wow. You're driving, thank you. Goodbye. Let's go, let's go. 케이블카는 케이블카 스러웠어. 와, amazing. 말이 참 아름다우시네요. 유람선스러웠어. 유람선은. 아니, 나 너무 놀랐어. 좋아가지고. 우리 진짜 울었어. We were crying like babies. 아, 이만큼 바람이 세게 불어서. 아, 겨울에 왔으니까 진짜 아무래도 유람선 타면은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. 라이프 어? Have your life.